있다 좀. 자, 봅시다. 밑줄 친 부분이 여법상 오르면 동글베이, 틀리면 X로 표시하고 바르게 붙이시오. 딱 2분 주겠습니다. 풀어봐. 아, 이? 아, 이거 숙제였습니까? 아, 숙제였군요. 어디까지요? 아, 맞네, 숙제였구나. 아, 맞네. 번역 1번. 헤드고 이유는? 진스. 멋졌는데, 제가. 뭐뭐 1회로. 과거 시점 1회로. 현재 완료. 그렇지.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1900년이 과거고, since가 뭐뭐 이래놓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the global average life expectancy. 세계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 저 용어 기억 잘 해놓으세요. 세계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 상당히 증가했고, 그리고 is now, 현재는 70년 이상입니다. 70년 넘어간다. 이 얘기죠. 2번, 윤양이. 아, 차갑다 그랬지. 윤시호이. 예? 예, 뭐 오죠. 갑자기 X였다고 O로 갑자기 바뀌죠. 자, 얘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하는 말이 나왔는데 야가 지금 걸쳐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냐면 하이얼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작년에 뭐 했다. 그들은 어떤 한 후보자를 고용했는데 이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냐니까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해오고 있었던 후보자를 고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전 고용이 되었던 그 10년, 아니 그 작년에 고용했으니까 그 작년 이전의 10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일을 해왔었던, 그러니까 이건 대과거를 쓴 거죠. 3번. 아, 죽겠다. 이도희. 예, 이유는요? 원스가 멋졌는데요. 신이는 만약에 지금 이유를 쓰라 칸데 원스 조건 이칼 겁니까? 원스가 조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설명이 있잖아요. 처음에 안 돼서 그렇지 이게 하다 보면은 조금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지 안 보다가 딱 했잖아. 그러니까 설명이라도 제대로 할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을 뭔가 좀 조리 있게 할수 있는 그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once가 일단 뭐뭐 하면 당신이 일단은 30, 하루에 30분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에 30분 동안 온라인 과목을 또는 온라인 코스를 수강하신다면 reading the financial pages 재정 분야 페이지를 읽는 것은 will be much easier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해석하는 이유는 검산하는 셈 치고 하는 겁니다. 검산. 아시겠죠? 수학으로 치면. 다음 4번, 윤호. 맞아요. 이유는? 어디요? 아, 그러니까 프라이어리 이전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머리였습니다. 예. modern era 하는 말이 현대 시대 이전에 갑니다. 저거. 저거 prior이라고 읽어줘야 되지. prior이 하면 안 됩니다. KHW. 자, 어쨌든 prior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현대 시대 이전에 human rights가 뭡니까, 여러분? 니네 이거 중학교 3학년 사회 시간 1단원에 나오는 거예요. human rights 뭐야? 첨부 띵띵 사상. 인권이죠. 인권. 인권은 were not widely recognized. 널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시대 이전에는요. 현대 시대 이전은 뭐 하는 시대입니까? 이게 표현이 여러분들이 뭔가 떠오르기는 떠오를 것 같은데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죠. 왕정. 왕이 정치하는 시대. 당연히 신분제잖아. 그러니까 신분제니까 인권이 널리 인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회는 has only begun to give them. 그들에게 이제 겨우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그들에게 the respect and attention they deserve in recent times.
그들이 최근에 이제 받을 만했던 어떤 존중과 그 다음에 관심 이런 것들을 이제 와서야 이제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대 와서야. 자, 5번 석지민 맞다 틀렸다. 맞다. 이유는요? 안 들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 대답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까? 자, 그럼 토스 김현진 씨? 예. 단서가 되는 걸 얘기해 보시오. 내 눈에는 두 가지가 보이오. For many years now. 요거 있죠. 그 다음 한 개 더 찾으라 한번 보겠노. 한 개 더 찾으라 하면 비건 인 1982가 지금 분사 구문입니다. 네, 저희 책에 기억났어요. 예? 비건이시. 어라? 없구나. 왜 저쪽 가는 그 얘기를 안 했지? 어, 그럼 얘 때문에 맞고요. 얘는 지금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Since it was begun in 1982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어, 1982년 그게 시작된 이래로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줘도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체크 2 별표. 시제를 판단할 단서가 없을 때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한다. 제일 많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과거로 생각될 수 있는 얘기가 항상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 역사적 이야기, 뭐 기타 다 같은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등이 없는 문장에서 시제가 출제될 때는 문맥으로 명백한 현재나 과거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오르면 동글뱅이, 뚫리면 X로 표시하고 바르게 고치시오. 권혁! 6번 틀렸습니다. 뭘로 바꾼대요? 헤드. 이유는요? 내가 받은 게 과거고 그것이 사용된 게 과거 이전이기 때문에. 해석해 보세요. 일부러 니 시킨 거 아니데? 유연을 써도 시켰을 거다. 해석해 보시오. 유즈드까지. 사용된 것처럼. 아니요, 문장 전체에요. 풀 센텐스요. 내가 받았던 그 물건은 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보였다겠죠. 1인데 내가 받았던 그 제품은 보였다. 그것이 그 전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헤드를 써야 되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동우 7번. 맞아요. 이유는요? 프랑스의 시민들이 네, 미국의 자유를, 미국의 주의 자유를 주었고, 주어서. 이게 주의 자유예요? 주의 자유 아니에요? 어우 주여. 이거 제일 현명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 어.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 어우 주여. 오늘도 집에 와서 찬양이나 들어야겠다. 어우 주여. 할렐루야. 프랑스의 사람들이 미국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주었대요. 근데 이게 왜 줬느냐? Which has become a universal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하니까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상징이 되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역사적 사실이 맞는 거라면 아마 이걸 겁니다. 영국이
영국의 그 청교도인인가요? 성공인가요? 거기가 거 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식민지 만들고 영국만 갔냐? 프랑스도 여기에 식민지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 식민지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걸로 건설된 얘네들이 같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영국이 물러나죠.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미국한테 고맙다 하면서 줬는 게 자유의 현상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답니다. 다음 8번 민지. 예, 완벽한 답이죠. 2차 세계대전 무조건 과거잖아. 그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had a great impact on global history. 세계 역사에 큰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를 변화시키면서 정치적인 경계와 그 다음에 경제체제와 그 다음에 문화적인 규범, 전 세계적인 어떤 문화적인 규범들을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Exercise. 1번 윤시호이 1번 맞다 틀렸다 맞아. 이유는요? 골든 테스트가 과거를 나타내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야 때문에 그런게 일단은 맞죠. 그래서 부사구인 for the past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이라고 하니까 그 몇십 년 이전부터 해가지고 뭐를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has had라고 하는 게 맞고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few can dispute 해석 우회합니까? 이게 해석 우회예요. few can dispute요. 참고로 이 단어 뜻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반박하다. 그럼 이 few가 지금 뭘까요? few를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내가 독해할 때 한 번씩 얘기했지 싶다. 이거 그냥 직역하면 왜 되노? 거의 없는 사람이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수의 사람만이 반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가 부정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박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반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You can say that again. 그겁니다. 당연한 진리. 그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를요? 그 사실을요. 무슨 사실? 세계 무역 개발. 지난 몇십 년간에 요거 좀 끊어줘야 됩니다. 사실은요. 원래 얘가 지금 제일 앞에 있으면 딱 보기 좋은데 자, 지난 몇십 년간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몇십 년도 채 안 돼서 이런 말이야. 지난 몇십 년도 채 안 돼서 그동안에 세계 무역의 발달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져왔대. 누구에게? Emerging and developed countries alike. 이렇게 들어가. Emerging countries가 무슨 나라일까요? 무슨 국? 그럼 다시. Developed countries는 무슨 국? 선진국. 그럼 얘는 뭘까요? 개발도상국. 아시겠죠? 출연하고 있는 나라, 등장하고 있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90년대에 급부상했던 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과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차이나 이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표현 잘 기억하세요. 이거 A and B alike 같은 말 both A and B AB 둘랍니다. AB 둘다 에비 둘다. 자, 그다음 2번 갑니다. 유현우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뭘로 바꿉니까? 스탠즈. 이유는요? 그 스톤 브릿지가 원래 위치했던 곳에 지금은 위치했던 곳에 지금 대통령 아니, 현재는 다리가 현재 다리가 뭐라 해야 되나? 모여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안 잡아먹어요. 아, 돌 다리가 위치해 있던 곳에 현재는 그냥 다리가 모여있으니까 스튜디오로 쓰면 법상 맞지 않게 현재 그
일단 요 단어 때문에 그렇죠. present 현재입니다. 이거 선물이라 하면 돌아간다 진짜. 현재 다리가 건설되어 있는 이 지역에 그 stone bridge가 놓여져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where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에 서로 시제가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it was destroyed by extreme flooding in 2010 하니까 2010년에 극심한 홍수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그런 얘기죠. 권혁 이거 발음 무의한다고. 스튜드 스튜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석지민 씨 뭘로 바꿔요? 네. 이유는요? 이렇게 설명해도 뭐 무난하긴 무난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접속사 됐을 기준으로 앞에 동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시제일치상으로 뒤에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를 써야 하므로 얘가 조심하라 그랬죠. realize 다음에 that 들어가는 거 head가 아니고 head를 써야 된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head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해석해보면 다 알아요. 해석해보면 모든 문장은요. 4번 이도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걸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아무나 단서가 뻔히 보입니다. 이거 since. 그렇죠. since early childhood 어린 유년기 시절 이래로 그거잖아요. 그죠?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년기 시절이 과거 형태고 since를 앞에 썼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하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를 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뭐 대답 못했다고 하시 나는 왜 이러지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점점 자기가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5번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틀린 부분은 3번하고 5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was를 is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의 두 번째 5번은 have를 had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의 was는 왜 is로 바꿔야 되나요? 뭐 땀시로? Now. 그렇죠. Now가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시제로 써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일이 다 지문 해석 안 할게요. 그 다음에 5번의 have 같은 경우는 had로 바꿔야 된답니다. 왜요? 문법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오. 문법적으로 딱 보는 순간 단서한 게 딱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뭐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딱 보이는데 속으로 당신이 선생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한 개만 딱 찾으면 나와. 그게 뭐야? 너? Nope. until 아닙니다. until 없잖아 이미. 내가 잘못 들었나? until까지 안 가요. 자 기준으로 앞에 동사 누구 있노? 네임도 있죠. Clay Mathematics Institute가 뭐 하는 뭐 수학협회인 것 같은데 Clay가 뭐 흙인데 뭐 점토로 수학을 만드나? 자 어쨌든 그래서 얘네가요 7개의 문제를 지정했답니다. 근데 7개의 문제가 뭐라고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지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얘는 그 전에 해결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는 head로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문제가 풀리지 않은 어떤 대과거의 내용에 대해서 일곱 개의 문제들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게 맞는 거죠. 풀리지 않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풀리지 않는 너의 일곱 개? 알았어 이름 지정해 줄게. 그게 그 다음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해 줘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2쪽. 자, 52쪽은 자, 우리말 해석과 시간, 부사구 등에 따라서 시제를 판단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 넉넉하다. 잘 됐다. 아마 이번 유튜브 영상이 아마 초고화질 영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 P20, 60미카 원인에 나올 거예요. 만약 보실라면 화질 빵빵한데 그거 보시게 될 겁니다. 화면 이상하게 바뀌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우리말 해석과 시간 부사구 등에 따라서 시제를 판단하면 된다. 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줄 보세요. 수일치, 태 이거에도 주의해서 영작을 해야 합니다. 자, 시제만 출제 포인트로 하기보다는 다른 중요 어법 사항들을 같이 묻는 경우가 많다. 왜? 시제만 물으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태나 아니면은 일치 이런 것들을 다 따집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자연스러운 우리말 해석과 영어 동사는 서로 시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작하는데 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거. 잘 들어. 영어에서는요. 만약에 어떤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든 아니면은 접속사부터 먼저 쓰고 주어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든 잘 들으세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 해석할 때 있잖아요. 보통은 은근슬쩍 현재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현재형으로 은근슬쩍이에요. 내가 집에 갈 때 혁이가 나에게 나타나서 떡볶이 사달라고 했다. 이렇게.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집에 갈 때 혁이가 나에게 나타나서 떡볶이 사달라고 했다. 물론 내가 집에 갔을 때 캐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내가 집에 가고 있었을 때 이렇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이 은근슬쩍 현재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데 마지막 말을 잘 보시면요. 뭐뭐였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끝났거든요. 다짜로 끝나는 놈이 아따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접속사 다음에 들어가는 이 동사도 과거형이나 과거완료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 역사학자들의 목표는 역사 전반의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란 말이 현재형으로 해석하느냐? 그게 아니고 얘도 역시 과거형으로 시제일치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의 기준점은 지금 누구냐 하면은 바로 얘입니다. 왓입니다. 얘를 기준점 잡아가지고 얘가 지금 주절이면은 이 자리가 지금 종속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또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때까지 접속사라며요.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관계대명사도 엄밀히 따지면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법책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문법책 그 첫 문장 다시 찾아보시면 분명히 접속사 파트에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형용사절이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결 지어주는 거 그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문법책 계속 복습해서 봐라. 그 얘기다. 그래서 보다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거!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유명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한 창립자는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결속시킬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뭐뭐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형이니까 will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조동사도 현재 시제, 과거 시제가 다 있습니다. 물론 해석은 대부분 현재형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래서 얘를 분명히 will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야가 과거이기 때문에 will의 과거형인 would로 바꿔준다. 그런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제에 주의해야 하는 문장을 영작해본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는 아내가 2년 전에 병에서 회복한 이후로 축복받았다고 느껴왔다고 말했다.
일단 포인트는 말했다예요. 말했다. 그러면 아내가 2년 전에 병에서 회복한 이후로 축복받았다고 느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 다시 이 느낀 게 뭔데요? 이 느낀 게 누군데요? 그 그입니까? 아내 아닌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요? 보세요. 밑에 거 지내지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아내가 2년 전에 병에서 회복한 이후로 한 덩어리 밑에 있죠? 축복 받았대요. 이 축복 누가 받은 거야? 이건 아내입니다. 이건 아내예요. 느껴왔다고 말했다 한 거는 그입니다. 느껴왔다고 말했던 거는요. 그래서 느꼈다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누구로 해야 되냐면 당연히 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느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한 느껴왔다 했으니까 히 다음에 felt는 일단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 놔놓고 다시 이 내용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아내가 축복받았다. 축복받았다니까 당연히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이란 걸 써줘야 되겠죠. 수동형이란 걸 써줘야 돼요. 근데 일단 내용을 잠깐 볼게요. 축복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아니 축복받았다고 느껴왔다? 아 잠깐만요. 왜 이래 이거? 자 그가 느껴왔습니다. 축복받았다고. 아 다시 할게요. 그가 축복받았다고 느껴왔다. 뭐한 이유로? 아내가 2년 전에 병에서 회복한 이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he felt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blessed. 저게 지금 수동태로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럼 축복받았다고 느껴왔다. 뭐한 이유로? 아내가 병에서 회복한 이후로. 그럼 주어가 동사한 이유로. 그거니까 당연히 since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2년 전에. 그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우리가 일요일마다 우리 우리가 일요일마다 우리 상점을 열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 10년이 되었다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작이 이시야. 저 인 역할이 뭡니까? 저 이세 역할이 뭐지요? 가주어요. 투부 정사가 없는데? 비인칭 주어죠. 그러면 10년이 되었다. It has been 10 years. 10년이 되었다. 그 다음 우리가 일요일마다 우리 상점을 열기 시작한지 접속사 뭐 들어가야 됩니까? Since. 그 다음 주어 불러. We started. Opening. 아월 샵은 어디다 팔아먹냐? 그 다음에 on Sundays. 그래도 이게 맞죠? 맞지? 맞나? 맞네. 자, 2주가 넘는 동안 그 도시의 거주자들은 어떤 식수도 끓이라는 주의를 받아왔다. 2주가 넘는 동안 꺼내 불러라. More than 2 weeks. 네, more than 2 weeks. More than 2 weeks. 아, 2 weeks 무엇입니까? More than 2 weeks. 아니, 2 weeks 맛있잖아요. 초코 과자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도시의 거주자들은 어떤 식수도 끓이라는 주의를 받아왔대. 그 도시의 거주자 불러. 레지던트. 그 다음요. 인더 시티. 인더 시티. 그 다음요. Have been. Have been이요? 네, 해볼게요. 계속 Have been. Wonder. Wonder.
부담요. To boil. To boil 어떤 식수? Any drinking water. 지금 이거는요, 잘 보세요. 시제만 얘기한 게 아니고 태도 나와요. 뭐뭐를 받아왔다 하는 거. 그리고 want 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이 단어가 경고하다 이 뜻이기 때문에 뭐뭐 하도록 경고하다 할 때 to 부정사 많이 들어갑니다. to 부정사. 그다음 3번 유현우. 아, 질문하셨다. asked. How? She had succeeded in solving the problems without 뭐라고요? Help from others.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불러주고 하고 자시고 할 거 없죠. 다 얘기할 거 다 했어요. asked 다음에 how 바로 들어가니까 일단 질문하셨다니까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ow라고 어떻게 의문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주어 동사 두 개 들어가는데 특별한 접속사가 없이 만약에 의문사 같은 게 들어가잖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금마가 의문사이자 접속사 역할까지 하는 거야. 이 얘기 언제 들었어? 중학교 2학년 8과에서 배웠어. 간접 의문문 어떻게 하는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소년이 TV에 나온 후에 After the boy appeared on TV The detective 그를 3개월 동안 찾아왔었었던 그 형사는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 The detective 다음에 who 그럼 탐정은 탐정이란다. 형사는 형사인데 찾아왔었던 형사래요. 3개월간 그 다음 예? 뭐 해볼게요 그냥 had been searching for him for 3 months 바로 들어가죠. 뭐지? was it able to find him for him 여기 들어가 있고 뒤에 힘 따로 나옵니까? 오케이. 그 다음 5번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어구를 활용하여 A를 완성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전형적인 성공 스타일이네요. 자, 중세시대에 설탕은 널리 여겨졌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and was added 더해졌습니다. to almost all meals 하니까 거의 모든 음식에서 더해졌다. 첨가가 되어졌대요. 그러나 17세기가 되면서 의사들이 began to consider 여기기 시작했답니다. 설탕을 나쁜 것으로 누구에게 원즉 하는 건 사람이야. 사람의 건강에 안 좋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설탕은요 was linked to be linked to 하면 뭐와 연결되다 이런 뜻입니다. 링크니까 동사니까. 그래서 썩은 치아와 연결되었고 그리고 질병과 연결되어졌대요. 나중에 뭐라고 불리는 다이아베리 밑에 있는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결과적으로 it began to be removed from all recipes except desserts 하니까 후식을 제외한 모든 조리법으로부터 그것은 제거가 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뭐야? 설탕. 됐죠? 이제 우회해야 됩니까? 일단 it이 먼저 나와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ever since는 제일 그 다음에 바로 안 들어갑니다. ever since가 만약에 그 다음에 쓰려고 하면 저기 최소한 쌍콤만은 있어야 됩니다. ever since 어디 들어가야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ever since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후로 그 얘기니까. 아, 지금. 자, 잘 보세요. 답지를 보든 안 보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ever since란 표현이 나오게 되면요. 야가 제일 앞에 붙든지 아니면 제일 뒤에 붙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쌍콤마가 들어가거나. 근데 분명히 지금 여기 밑줄 친 자리에는 쌍콤마가 없어요.
콤마 내가 무시하지 말라 그랬다. 자, 그럼 ever since 들어갔다. 그럼 이시 주어네? 자 때문에 일단 현재 완료 쓰긴 써야 돼. 왜 써야 됩니까? 일단 has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been. 그 다음은요? limited입니다. 그럼 다시 저 is이 뭔 겁니까? 그러면 문맥을 따져봤을 때 그것이 제한되어 왔다고 했으니까 저 그것은 제한당하는 뭔 놈이겠지. 그게 뭐냐고요? 설탕이죠. 그러니까 설탕은 제한되어져 왔대요. 그때 이후로 뒤에 두 단어 남았어. 뭐밖에 없어? to dessert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후식으로 제한이 되어졌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플러스 스테이지 한번 조금만 더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시제가 사용된 글에서 특정 시제가 출제될 확률이 더 높다. 특정 시제, 여기서 말한 특정 시제라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현재, 아니 현재란다. 과거, 과거 완료,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알겠죠? 특정 시제가 출제될 확률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시제가 갑자기 바뀌는 부분을 주목해서 그 시제를 판단할 단서가 될 만한 줄크세요. 시간 부사구나 문맥을 확인해줘야 된다. 그 다음, 불규칙 활용을 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동사 변화용도 주의해서 알아둔다. 그래서 저 2번에 found 하는 거, 이거 내가 저쪽방에 조수민한테 물어봤나? found 즉어 과거형 모약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 우리는 found를 뭘로 알고 있는데 find의 과거형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found라 하는 단어가 이렇게 1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는 어떤 형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ound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게 되면 foundation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 바른 기초 화장 얘기할 때. 알겠습니까? 파운데이션, 기초, 초대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문제는요, find 쓸래, found 쓸래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 아니면 found 쓸래, founded 쓸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다고. 그 다음에 lie와 lay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lie가 놓여있다, 눕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3단 변화에다가 현재 분사까지 이런 꼬라지로 나옵니다. lay, rain, lying 이래 들어가요. 그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절대로 수동태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be rain 이런 말 없다고요. have rain은 있을 수 있어요. 완료형일 때. 근데 거짓말하다 마찬가지입니다. lie, lie, lie. 중국어 아닙니다. 자, lie, lie, lie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선생님 이 라인도 있고 이 라인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당연히 이거는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죠. 얘가 누워있는 건지 얘가 거짓말하는 건지. 그럼 뒤에 문장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문장으로 전개되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레이 뭐뭐 두다 아를 낳다. 얘는 타동사입니다. 적어놓으세요. 뒤에 목적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동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레이드 다음에 뭐 온 다음에 장소 들어가게 되면 이 주어는 이 장소에 놓여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수동태가 가능해요. 근데 이 두 놈은 안 돼요. 절대로. 된다 하면 그 미친놈이야 그거. 한마디로 거짓말을 당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래 예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진도 끝.